쪼야. 어, 언니. 왔어. 극장에 이런 커튼 있는 것도 처음 봐. 그래, 좀 옛날스럽긴 하다, 그치? 여기 가나다라고 불렀어. ABC가 아니라. 넌 이런 데 어떻게 알았냐? 나도 처음 와보는 건데, 뭐 작품 70년대, 80년대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여기가 나와서 한번 언니랑 가보고 싶어서 보자고 한 거지. 어, 너무 옛날 생각나는 거야. 영화 포스터도 막 요즘이랑 너무 다르고. 맞아. 지금은 되게 급변하는 어떤 그 디지털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뭐 70, 80년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불과 한 50년 후인가요,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게임 begin. 난 시작도 안 했는데 별이 어렵다니까. 언니 그때 몇 개 깨뜨렸어. 아, 근데 우리 이제 드라마 상이니까 이렇게 달고나 명인이 오셨었어. 그 현장에 오셔서 그 계속 많이. 너 이게 달고나도 했었니 어릴 때? 어. 이거는 아 있었어? 있었어. 너 90년대생 아니니? 90년대 메인인데 2000년대 중반 중후반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랬어? 아 이거 우리 집에서도 했었어. 아 진짜? 실제로 국자에 설탕 넣고 소다 넣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찍기도 있고. 나도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있는 것 같아. 아 너네 때도 있었구나. 어 있었지. 70, 80년대 이거 되게 그렇지. 인기 많았었지. 이거. 나는 그렇지. 그때 살아있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카지노라는 언니랑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내 캐릭터는 회상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80년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구나. 많이 했지. 근데 참 너 케이스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 너처럼 이렇게 해외에서 연기자로 그치. 먼저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역으로 이렇게 다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나? 근데 어떻게 뭐 어려움은 없었어? 미국 쪽 이제 소속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두려웠는데 오히려 되게 잘 흔쾌히 거기서 하라고. 아.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많은 배우들도 내 친구들 보면은 굳이 LA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겨버렸고 한국 콘텐츠가 이제 약간 그래, 맞아.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나서 내가 여기서도 작품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거기서 하면 더 좋지 좋게 받아줬어.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전 그냥 지금 이 시기에 제가 활동할 수 있고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다. 생긴 것보다 맛있네. 되게 맛있다. 언니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 그치. 해외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게 됐는데 걱정이 많아. 지금 이게 내가 잘한 건지 해외에서 나도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서 그 기회의 장이 열린 것 같아. 맞아. 특히 이제 요즘 OTT가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서 작품의 수도 되게 많아지고 또 그걸 통해서 세계의 전 세계의 그러니까. 관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거를 찾고 싶고 약간 흥미를 찾고 싶은데 여기 거 되게 좋다 이런 시선으로 이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다양하게 나는 많은 시도들이 그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나라도 이런 것만 아니라 이거 저거 다 이런 그치,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또 한 짠.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을 통해서 시대를 공유하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또 배우 입장에서도 그 다른 문화권에 있는 배우들도 우리 문화권에 있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같이 함께 협업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마련이 된 것 같아서 아, 참 기대가 됩니다.